네,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2시 반부터. 그리고 이 수업은 1시 반에 끝낼 계획이죠. 1시 반에 끝내고 2시 반부터 특강을 합니다. 오늘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415페이지 보시면 저당권에 성립해 가지고 1 약정 저당권에 가지고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하면 저당권이 성립되는데 1번 설정 계약의 당사자에 가지고 판례가 나와 있죠. 두 개 판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판례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입니다. 일단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하고 저당권자하고 만나가지고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이 뭐하게 되냐면 성립되게 되는데 일단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야 되고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는데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라면 이 사람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왜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되느냐? 부정성, 수반성이죠.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도 없어지고 채권이 이전되면 뭐죠? 저당권도 쫓아가니까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꼭 그러느냐 해가지고 첫 번째 판례인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냐면 무효예요. 다시 말하면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되니까요.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가 유효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데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첫째, 3자 간에 합의가 존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3자도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이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3자 간에 합의가 존재하고 제3자를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로 볼 수 있다면 이때는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게 또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 전세권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이든 저당권이든 같은 거지. 따라서 제3자 명의 전세권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3자 간에 합의가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제3자를 채권자로 볼 수 있다면 전세권 등기도 뭐예요? 유효해요. 적지는 않겠지만 또 이게 또 뭐가 들어올 수 있냐면 가등기 담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도 제3자 명의 가등기 담보 등기는 무효입니다. 다만 3자 간에 합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제3자를 채권자로 볼 수 있다면 제3자 명의 가등기 담보 등기도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등기에서 등기상 큰 의미 없고요. 4번 등기 관련 문제 가지고 1번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에서 판례가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는데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말소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불법으로 말소가 됐더라도 저당권은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고요. 따라서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있으니까 말소 회복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뭐 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불법으로 말소가 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모든 저당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이때는 소멸이 되고요. 따라서 더 이상 말소 회복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으로 말소가 됐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되진 않아요. 근데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해야 됩니다.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돈 한 푼도 못 받겠죠? 그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돼야 되므로 더 이상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우측에 이제 박스 밑에 2번 무효 등기 유용 재활용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고요. 3. 저당권의 객체가 나와 있는데 민법이 인정하는 저당권의 객체는 세 가지예요.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과 같은 물건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4번 피담보 채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인데 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꼭 금전 채권이 할 필요는 없고요. 넘겨보시면 4번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저당권의 특수한 성립인데 일단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설정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특수한 성립이 있습니다. 1. 임차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 저당권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이 임차권을 근거로 해서 갑의 땅에다 건물을 신축을 했다면 이 을은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임차권이 있는 상태죠. 근데 을이 갑에게 차임을 안 줘요. 뭐 최후 2년치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토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뭐 할 수 있냐면 압류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법정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토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미직을 이유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이게 뭐가 되죠? 법정 저당권이 됩니다. 유의하실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뭐는 필요 없냐면 설정 등기는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압류하는 순간 설정 등기란에도 갑은 뭘 갖게 되는 거죠? 법정 저당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압류하려면 압류 등기는 필요해요. 여기서 말장난이 나와요. 법정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 등기가 필요 없다 그러면 맞는 말이지만 등기가 전혀 필요 없다 그러면 뭐죠? X다. 압류 등기는 뭘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따로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개념만 잡으시면 되고요. 다음 2번 부동산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뭐죠?
보급인이고 을이 뭐죠? 수급인인데 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건물을 신축해줘서 갑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수급인은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을의 권리를 뭐라 그러냐면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조심할 것은 이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을이 갑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설정 청구하는 순간 을이 즉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도급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을은 저당권을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죠. 이건 뭐냐? 도급인이 동의를 해주겠느냐? 요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 공사대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을은 뭐 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 건물 앞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현수막 걸고 라면 사다 놓고 어떻게 해요? 은근과 근기로 이제 버틸려고 준비하겠죠? 그랬더니 갑이 을한테 온 거죠. 야, 임마. 네가 지금 유치권 행사하는 바람에 공사도 중단되고 이 자식아 임마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짜샤라고 방방 뜨겠죠. 이때 을이 뭐 하는 거죠? 저당권이라도 설정해 주십시오.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 좋다 해가지고 승낙을 하고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을에게 뭐죠? 저당권이 인정된다면 저당권이 이제 뭘 해요? 유치권을 풀게 될 거고요. 그럼 뭐죠? 공사를 진행해서 건물이 완성되고 분양해서 을에게 뭐죠? 돈도 갚고 가도 뭐 값도 뭐죠? 해폐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권은 일단 무엇이부터 시작되는 거죠? 유치권부터 시작이 돼서 건물주가 도급인이 승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돌아가기 때문에 인정되는 제도니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험적으로 뭐죠? 형성권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표 예제가 나와 있죠.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X입니다. 저당권자도 기본적으로 뭐죠? 채권자죠. 채권자니까 저당권을 실행하지 않고 일반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가 있고요. 2번 우리 민법에서는 순위 확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X죠. 우리는 순위 승진의 원칙이고 3번 소유자 저당권이 인정되고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미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무엇을요? 저당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4번 장래 채권에도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O입니다. 답은 4번이고 5번 법정담보물권이다. X죠. 대표적인 약정담보물권이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저당권의 효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저당권은 실제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을이 갑에게 1억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1억 원금 원본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자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또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위약금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제때 돈을 주지 않았다 지연 배상금에 대해서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경매비용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데 지연배상금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가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자는 무제한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저당권은 지연배상금은 몇 년분만요? 1년분만 담보가 되고요. 이에 반해서 이자는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1억이라고 설정 등기가 되어 있지만 경매가 됐을 때 경락인이 받아가는 돈이 1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자가 무제한으로 담보되기 때문에 금액이 점점점 커지게 되고요. 3억도 될 수도 있고 4억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 저당권은 못 써요. 후순위 권리자를 침해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로 쓰이는 것이 근저당이다. 왜냐하면 근저당은 얼마까지 담보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금액이 뭐 하잖아요? 커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쓰이는 것은 근저당이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목적물의 범위에서 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그래서 원칙이 나오고 판례가 나오고 우측에 예외가 나오는데 일단 예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예외는 신경 쓰지 마시고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저당권의 이익을 어디에도 미칩니까?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저당권 설정 전인지 후인지 그런 건 따지지 않아요. 판례에서 나와 있는데 뭐 가나 다가 나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런 문제예요. 주유소가 있단 말이죠. 주유소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근데 주유소는 위에 건물이 있을 거고 건물 앞에 주유기가 쭈르륵 이렇게 어떻게요? 서 있겠죠. 근데 주유기가 있다 그래서 기름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땅 속에 뭐가 있겠어요? 기름 탱크, 유류 저장 탱크가 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됐을 때 일단 토지 저당권자니까 경락인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은 뭐죠? 별개의 부동산이고 토지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어디에는 미치지 않아요? 건물에는 미치지 않죠. 그래서 뭐가 나오게 되는 거죠?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경락을 받은 사람이 주유기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취득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주유기는 부합된 거는 아니죠. 분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분리해 가지고 뒷마당에다 세워 놓는다 그래서 주유기에서 절대로 뭐가 안 나와요? 기름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주유기가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주유소와 결합이 돼야 존재 가치가 있고요. 이런 물건들을 뭐라 그러냐면 종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물이라는 말은 원래는 종된 물건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부합물이 아니라는 말은 분리가 가능하긴 한데 분리하면 존재 가치가 없는 물건 이런 물건들을 우리가 뭐죠? 종물이라고 하고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쳐요? 종물에도 그 효력이 미침으로 경락을 받은 사람은 주유기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 저당권은 부합물이죠. 동의하시나요? 물건끼리 달라붙었는데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면 부합됐다고 하잖아요. 기름 대꾸는 명백히 뭐죠? 부합된 겁니다. 부합물이죠.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쳐요? 부합물에도 미침으로 경락을 받은 사람은 유류, 저장, 탱크까지 소유권을 뭐예요? 취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뭐죠? 종물에도 미치니까. 이게 핵심 판례 가만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참고로 세차기는요. 요 옆에 자동세차기가 있어요. 자동세차기는 저당권 효력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안 미치겠죠. 왜냐하면 자동세차기는 부합물은 아니에요. 분리할 수 있죠. 종물도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세차기를 띄어다가 다른 데 설치하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종물도 아니고 부합물도 아니니까 자동세차기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주유소를 경납받은 사람은 뭐까지는 취득하지 않아요? 자동세차기까지는 취득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경락인에게 띵어가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효과가 미치면 와 좋겠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당연히 저당권에게 미치니까 경락을 바꾸고자 할 때 주유기 가격도 적어야 돼요. 기름탱크 가격도 적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경매는 경장이니까 남은 다 쓰는데 혼자만 안 쓰면 뭐죠? 경락을 못 받잖아요. 근데 자동세차기의 경우에는 금액을 안 써도 돼요. 왜요? 저당권에게 미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저는 재밌던데 그 전화가 오죠. 지금 이 주유소 하던 분은 지금 어디 계시겠어요? 예? 깜빵에? 깜빵에 있을 수도 있고 고시원에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이 양반이 어떤 분이죠? 주유소 하다가 망한 양반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한테 지금 고시원에서 뭐죠?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전화가지고 아 저 이번에 주유소 경락받은 사람인데요. 자동세차기 가져가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단 말이죠. 못 가져가죠? 가져가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제가 지금 가져갈 상황이 아닌데 좀만 기다리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나중에 뭐죠? 내용 증명 오고 막 이런다고 가져가라고 빨리.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싸게 좀 사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경락받은 사람 뭐라 그래요? 안 산다 짜샤 라고 해가지고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거의 뺐다시피 하고 이 자동세차기를 뺏어갑니다. 여기서 수익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경매된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건 환상에 불과하고요. 나쁜 물건이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쁜 물건을 싸게 사는 게 좋은 거고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뭐 별로 이익이 남은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요 세차기를 내가 싸게 뺏으면 수익이 남겠다라고 판단된다면 뛰어들 가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끝이고요. 그 다음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또 판례가 나와요. 자 이건 이런 문제죠. 자 1층 건물이 있는데요. 1층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어디에요? 1층에. 그리고 나서 2층으로 뭐가 됐어요? 중축이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 효력이 2층에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한 문제는 결국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왜요?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도 미쳐요? 부합물에도 미치니까.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2층이 1층에 뭐가 됐어요?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어디까지 미쳐요? 1층까지 미치니까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까지 가져가요? 2층까지 다 가져가겠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뭐가 안 됐어요? 부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1층에만 미치고 2층에는 미치지 않으니까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만 소유권을 갖고요. 2층에 대해서는 뭘 가질 수 없어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다른 건 고려하지 않아요. 오로지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만 따집니다.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됐는지 후에 증축됐는지 그런 거 고려하지 않아요. 또 2층이 무허가인지 미등기인지 그런 것도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또 판례처럼 2층이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오로지 부합이 되면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이 안 되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요것만 따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면 납은 과실입니다.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저당권자가 과실수취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압류를 해야 됩니다. 저당권자 뭐가 없다고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게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을 받고요. 세를 줬어요. 그럼 월세는 집주인인 제가 받는 거지 저당권자인 은행이 받는 건 아니거든요. 과실은 누가 받는 거라고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는 뭐가 없습니까?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근데 하단에 답은 저당 목적 토지상의 건물에서 A 저당권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저당 토지 저당권이라면 뭐에만 미쳐요? 토지에만 미치고 건물에는 저당권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뭐죠? 원칙이기 때문에 넘겨보시면 B번 해가지고 일괄 경매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표 예제가 나오는데 일괄 경매권 문제는 우리가 뒤에서 볼 겁니다. 뒤에서 볼 거고 대표 예제만 풀어볼게요.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증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면 부합됐으니까 저당권에게 당연히 미치겠죠? 다른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면 경락인은 그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 답은 1번이죠.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건 아까 했던 거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 이래 것이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에만 뭐가 설정됐어요? 전세권이. 건물에만 뭐가 설정됐어요?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어디에도 미칩니까?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도 미친다. 기억나시죠?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자동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저당권 실행이 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뭐가 됩니까? 이전이 됩니다. 3번 구분 건물은 일체성입니다. 이거 나중에 볼 거지만 당연한 건데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을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경매가 되면 경락인은 아파트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엇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거죠? 대지 사용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거죠. 4번 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므로 뭐죠? 요거죠.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어떻게 해요? 같은 사람이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 명의 저당권 등에는 뭐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뭐죠?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이런 거죠. 5번 저당권의 효력은 자 무슨 말이냐면 저당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고요. 과실을 수취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우측 2번입니다.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다라는 말은
부합됐다는 얘기죠.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니은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토지 임차권 저당권력이 미치고요. 디귿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한 전유 부분과 일체가 대한 대지 사용권도 저당권력이 미칩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되겠죠. 그다음 라번 해가지고 물상 대위가 나오는데 요 물상 대위는 대단히 뭐죠? 중요합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이 A 건물이 멸실이 됐어요. 또는 훼손이 됐어요. 또는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돈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멸실됐을 때 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제3자가 불지르는 거라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게 되면 수용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을이 지급 전 또는 임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한다면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가치 변형물에 계속해서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개념이고요. 주의할 점이 세 가지예요. 첫째,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권리는 저당권뿐만 아니라 전세권에도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지만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되죠? 소멸돼야죠. 목적물이 멸실됐다면 유치권은 소멸돼야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의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고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합니다. 만약에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 갑이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린다 그래서 저당권이 뭐 할 위험은 없어요? 소멸될 위험은 없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지급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자가 압류라든 제3자가 압류라든 누구든지 압류만 하면 물상대위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해서 가치 변형물이 발생한 경우에 저당권자가 지급 전에 압류를 한다면 저당권 등이 소멸되지 않고 가치 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물상대위라고 한다. 주의할 점은 첫째, 저당권뿐만 아니라 전세권에도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되지만 유치권은 물상대위권이 없다. 두 번째, 물상대위권이 인정되려면 저당권이 뭐 될 위험이 있어야 돼요?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지급 인도 전에 압류를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제3자가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424페이지 오시면 대표 예제가 나옵니다.
저당권의 물상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의한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의성이 없다. X. 제3자가 압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2번 전세권을 저당권으로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 아까 전세권 했죠? 전세권이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면 물상대의권이 인정이 됩니다. 3번 전세권 설정자에게 대의할 물건이 인도된 후 저당권자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에는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있다. X.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압류를 해야 됩니다. 4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멸실됐다는 얘기죠.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됐어요. 협의 취득했다는 말은 수용당한 게 아니죠. 뭐죠? 매매입니다.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협의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인데 이 부분은 읽지 마세요. 이걸 넣는 이유는 왜 넣느냐면 이거 안 넣으면 교재가 꾸졌다 그랬을까 봐 넣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권 할 때 했던 거예요. 소멸 여부에서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된다.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하나 더 하면 가압류는 무조건 뭐죠? 소멸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보지 마시고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28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예제가 나오거든요. 대표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 정도 이제 우리가 뭐예요? 껌식이죠. 완전히. 428페이지입니다. 428페이지 대표예제요. X 건물에 대해 A가 1순위 근저당권, B가 2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옳은 것은 일단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A 권리도 소멸하고 B 권리도 소멸되죠. 다만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죠. 따라서 답은 뭐죠? 2번 A가 경매 신청을 하여 D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C가 D에게 X 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게 답인 거죠. 왜요?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았어요? 소멸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1번 A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죠. 3번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4번도 큰 의미 없고 5번은 뭐 근저당권의 개념이죠. 2번 문제 풀어볼까요? 2번 갑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갑명의 보존 등기 이거는 다른 얘기구나.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제가 그 기출 문제 할 때 풀어드렸죠, 그죠? 요거를 문제가 좀 이상해요. 문제가 이상하고 해설도 제가 좀 이상하게 해놓긴 했는데 일단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자.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뭐가 돼야 돼요?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가 경매로 인해서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언제까지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뭐죠? 성립을 해야 유치권자가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볼게요. 간병의 보존 등기 후 의결 내 공사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년 1월 15일 주택에 대하여 간명의 보존 등기를 마쳤으나 그는 현재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갑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16년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고,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2월 8일이죠. 2월 8일. 되었고, 2016년 10월 17일 경매 대금 완납한 병이 을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유치권이 언제 성립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간명이 보전 등기 후 2개월 내죠. 근데 제가 이거를 문제를 바꾸자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2개월 내를 2개월 뭐로요? 후로. 2개월 내를 뭐로요? 2개월 후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2개월 내로 하면은 문제가 답이 뭐죠? 이상해집니다. 2개월 뭐죠? 내를 뭐로? 2개월 후로 바꾸자고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보존 등기가 며칠 날 됐냐면은 1월 15일 날 됐죠. 그러면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은 뭐죠? 3월 15일이니까 유치권이 성립한 날짜는 며칠입니까? 3월 15일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거를 2개월 내가 아니라 뭐죠? 2개월 후로 바꿔야 뭐죠? 변제기가 뭐가 돼요? 3월 15일이 되고요.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뭐가 됐어요? 성립됐으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거든요. 기억, 병의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충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니은번, 을은 유치권에 근거해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X. 디귿번, 을은 동시 이 항변권에 근거해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오해요. 왜냐하면 동시 이행 항변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2개월 내를 2개월 후로 바꾸게 되면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 해가지고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5번을 뭐로 바꿔서요? 3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이게 기출 문제인데 문제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문제를 바꾸지 않고 5번으로 답을 할 것인가? 원래 답이 몇 번이었냐면 3번이었어요. 원래 답이 3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제가 이 교재를 만들 때는 그냥 문제를 바꾸지 않고 5번으로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정답을 함부로 바꾸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문제를 뭐죠? 2개월 내를 뭐로 바꿔서요? 2개월 후로 바꿔서 정답을 5번이 아니라 몇 번으로요? 3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실제 문제의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고, 해설은 문제를 안 바꾸고 설명하니까 해설이 복잡해진 거고요. 일단은 문제를 뭐죠? 2개월 내를 2개월 후로 바꾸면 몇 번이죠? 3번이 답이 되니까 문제를 좀 바꿔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잘못 낸 거죠. 이때 이 양반이 조금 뭔가 흥분한 것 같아요. 이게 2016년도 문제인데 그의 유치권이 세 문제나 나왔어요. 유치권이. 그러니까 유치권에 뭔가 한이 있으셨는지, 유치권을 보통 통상적으로 한 문제 정도만 내거든요. 근데 이거를 세 문제를 내면서 문제가 좀 이상해졌는데,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2개월 내를 뭐로 바꿔요? 2개월 후로 바꾸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변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옳은 것은 뭐죠? 디귿 하나만 되고 답은 뭐죠? 3번으로 돼요. 그래서 교재 5번으로 나와 있는데 뭐죠? 3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시 반에 다시 모여서 뭐죠?
기출문제 특강을 할 거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